방송과 실제 모습이 가장 다른 멤버. 가장 다른 멤버는? 예. 자, 하나, 둘, 셋! 어, 니쿤, 우영? 이런 거 좋아. 준수. 이열. 어, 우영 두 표에 지금. 니쿤은 니쿤? 왜? 네. 아니, 제가 한국말이 잘 안 되잖아요. 그냥 웃기만 하고 그 윙 같은 거 많이 시키잖아요. 애교 같은 거 많이 하라고 예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라고 많이 하셨잖아요. 예. MC분들이. 근데 제가 원래 모습은 되게 애교 거리가 멀군요. 아, 남자답구나.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뭐라도 몸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냥 몸 웃기만 하고 뭐 몸으로 이렇게 열심히. 아 이게 좀 저 굉장히 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. 그러면 이제는 네. 그 표정 같은 거 이제 귀여운 표정 말고 남자다운 표정 한번 지어주시면 안 돼요? 아 또 그랬다고 또 남자다운 표정. 니쿤 씨의 입장을 좀 조금만. 지금 저 우리 다 지금 얘기하신 게 그거잖아요. 저희들이 뭐 이제 예능 프로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부탁을 드리고 하지만은 네. 어느 정도는 조금만. 근데 솔직히 안 보고 싶으시죠? 보고 싶긴 하지만은. 그래도 또 그걸 또 바로 시킨다는 거는. 그러면 됐죠? 이제 조금 지났으니까 한번 보여주세요. 오천 년 보였죠? 넌 내 거야. 자, 넌 내 거야 표정. 우리한테 하나, 둘, 셋. 오. 본인이 애기같이 생겨 이쁘게 생긴 건 어쩔 수가 없어요. 맞아. 그래서 이쁘단 얘기 듣는 거 좀 싫어하죠. 예, 안 좋아할 때가 있어요. 아,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네요.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. 얼마나 이쁜데. 진짜. 아 진짜 박명수 씨 가끔 이쁠 때 있어요. 이렇게 이쁜데요. 예. 아 이쁘장할 때 있거든요 진짜. 어, 뭐 호떡 만지셨어. 이쁘잖아, 이쁘잖아. 이때 진짜. 한성 씨는 준수. 네. 아, 그 우영이는 이제 방송에서 매우 재밌고 이제 실생활에서는 좀 진지한 면도 있다는데 준수는 반대예요. 어때요? 방송에서 되게 이제 되게 진지하려고 하고 이제 굉장히 내가 반대예요. 이게 다 만들어낸 거예요? 방송이야? 아니 아니 방송이 아니야. 본인이 만들어 이렇게. 진지하게 막 억지로. 야. 어 이게 앞머리가 자신감 있어 보여. 앞머리가. 이거 자신감 내고 이제. 준호야. 네. 일할 생각 없니? 아, 감사합니다. 어 약간 그 평소와 얘기 마무리 잘해라. 마무리. 재밌어요.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. 거의 이제 하는 행동의 90%가 비방용이에요. 뭐 라디오 나가서 뭐 방송 나가서 분명히 준성이 좀 재밌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데 갑자기 자기 혼자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가만히 있어요. 그리고 아 형 편하게 아 뭐 웃길 필요 있니 뭐. 그리고 방송만 끝나고 차에 오면 네. 그리고 방송만 야, 야, 밥 먹냐? 야. 나 그럼 뭐 하냐? 와 이제 TV에서 진지한 모습 방송에서 방송 이러고 있잖아요. 네. 뭐 밥 먹었니? 뭐 여기서 막 따뜻하게 해주고 하면 딱 끝나고 이제 차에 가면 야. 빨리 가자. 이렇게 손에서 막 싸티가 막 보이는 거야. 손에서 방송 나면 자꾸 보내게 만드. 손에 내가 김문수가 잘하는 거. 앞으로 준수 씨 TV에서 보면 웃기겠네요. 네, 진지한 것도 완전 웃기고. 준수 씨 학창 시절에 혹시 별명이 뭐예요? 학창 시절에 학창 시절 별명이 언제 좀 그 방송 예. 아 그 제가 방송부였거든요. 그 예. 방송맨이라고 해야 돼요. 방송맨. 아니 그 꿈이 그니까. 방송맨은 조금 별명 아닌 것 같아. 어이 방송맨. 모범적이에요. 우영 씨. 그 예능에서 진짜 중요한 게 리액션이거든요. 그래요. 최고예요. 어 나오래 웃음 나오래. 계속 가리잖아요. 네. 무슨 솔직히 진짜 하나도 안 웃긴데 뭐 하다가 야 장난 아니야 하다가 형 근데 뭐 하나 던지면 빡 갑자기. 그만큼 유머러스 하다는 얘기죠. 네. 네. 사람이 좀 휴먼 특혜예요. 휴먼 특혜요. 뭐냐면 사람 틱한 거 아니에요? 사람 틱. 좀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어요. 방송맨? 어, 친구 방송맨? 계속하게 재밌네요. 아,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네. 하여튼 전 오늘 이후로 방송에서 보면 무조건 저는 준수 씨라고 안 불러요. 방송맨?
아이고. 요즘도 그 저기 요즘도 여섯 명이 저 숙소 생활하지. 아 그렇지. 뭐가 좀 제일 힘들어 준원에는? 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 볼 일이 급한데 화장실에 다 차 있을 때. 아 화장실 몇 개인데? 두 개밖에. 아 두 개나 있어. 두 개인데 여섯 있으려 그러면 힘들지. 누가 특히 저 목욕탕 들어가 오래 가 계죠. 재영이 큰 거 들고 있는 제이 있잖아. 근데 준수요? 나는 빨리 와. 뭐야? 빨리 나와. 나 빨리 나와. 난. 아 그래요? 네. 멤버들은 아니라고 그러던데. 그리고 네 입장에서 빨리 나와도 딴 애들은 아니야. 얼마나 이게 옛날이에요? 모두 옛날이야. 옛날이야. 아니 근데 저 옛날이에요? 그냥 편안하게 해야 되냐. 예의를 차려야 돼요? 아니 아니에요. 그런 거 아니에요. 편안하게. 편안하게. 저기 쿤이네는 숙소생활하면서 제일 불편하게 뭐예요? 아침에 애들이 안 일어나. 안 일어나? 누가 제일 안 일어나? 아... 너야 해, 너야. 그러면 저기 준수네 왜 이렇게 늦잠을 좀 많이 자나 보지? 아 여기서는 참 오늘 네 분이 왜 이러냐? 어? 네 나이야? 네? 네 나이야. 아, 막 반말해야 돼. 네. 연기를 했잖여. 그렇죠. 근데 멤버들이 다들 불허했다며. 그렇지. 왜 불허한 게? 연기 때문에 불허한 게 아니면 다른 문근영 때문에 그런 게요? 문근영 때문에. 나는 말이야 그 뭐 문근영 씨가 뭐 부럽고 그렇진 않아. 그렇진 않은데 사투리를 잘하더라고. 사투리를 우리한테 배웠거든. 나랑 준수 형한테. 아 그렇군요. 아~ 그래가지고 그냥 뿌듯했지. 부러운 게 아니라 뿌듯했지. 아 우리 또 태견 연기에 도움을 많이 줬구나.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에피소드가 있어. 뭐예요? 이제 준수 형은 대구고 나는 부산이요. 그치? 그 둘이 가르치는데 싸움이 남겨. 이게 맞니 저게 맞니. 뭐 어떤 말을 물어봤는데 사투리가 확실히 달라. 대구는 그 이게 북쪽이라 갖고 뭔 사투리? 북쪽 남쪽 하지 말고 살짝 위에 있고 살짝 밑에 있고 이러잖아. 그러니까 대구는 약간 이거지 약간 오빠야 이렇게 하고 아니, 오빠야 이렇게 네 와카한데 네 왜 그러냐 이거 네 왜 그러니 이거 네 와카한데 이렇게 하고 대구는? 대구 약간 이러고 부산은 네 와그라는데 조금 부드럽네. 대구가 좀 말을 좀 많이 하죠. 약간 막간 대구가 조금 세죠. 부드러워. 네, 부산 좀 더 세. 내 경험상으로. 부산은 오빠야. 그리고 대구는 오빠야. 약간 이게 뭐가 달라요? 아닌데. 아니, 앞에 치 그러니까 오빠야랑 오빠야. 약간 달라. 준수형은 준수형은 그걸 싫어해. 뭐요? 자기 대구가 좀 더 센 거 좋아해. 그 뜻이 아니잖여. 아 그거였어? 어디야? 결국 그 먼저 대구가 좀 세게 하고요. 부산은 좀 부드러워요. 아 그거야 그거였어요. 그것 때문에 살짝 경상도 남자의 그런 것도 있고. 우리 태결 씨부터 오늘 방송 매니아 부른 사람 저거. 어메. 뭐 방송 매니아. 방송 저거. 별명 방송맨. 날 공격하는 거냐? 봉선네 봉선네. 경상도 남자 저거. 자. 내도 접어야 되나? 너 저기 울어. 부산 살았잖여. 6년 보스턴으로 속이지 맙시다. 아니 부산에서 10년 살아놓고 보스턴에서 6년 살았는데 보스턴에서 왔대 자기가. 보스턴에서 왔대 자기가. 아 진짜 보스턴 남자라고 자꾸. 내가 그 나야? 어? 2PM 접어. 아 동생 해병대 접어. 하늘 나온겨? 이거 돼야 되지 이거. 내가 애매하게 얘기할게요. 자, 잘생긴 사람들 접어. 접어야지. 접어라. 접어가 너 뭐하냐. 안 접어. 잘생겼네. 왜 그래. 너는 접어야지. 너 접어 일단. 쌍꺼풀 있네. 일단 접어봐. 아니 저 준수네는 안 접어? 왜 줄넘기 할 때 섹시하다고 완전 잘생긴 줄넘기 해야 돼요. 줄넘기 할 때 그 얼굴을 봐야 돼. 아 준수가 안 좋네. 인물이 좋아. 인물이 그럼 줄넘. 오늘 방송에서 제일 빵 터진 사람 접어. 아이고 접어야겠네. 접어. 접어야겠네. 본인이 안 접어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그럼 접고 나서 내가 뭐 이렇게 접어봐. 이렇게 안 접어봐. 접고 체념해. 와 대박이다 이거. 쉬운데? 우와 쉬운데? 미안해. 형 미안해. 해결 좋습니다. 도마의 두 세계. 해결은 뿅뿅뿅뿅 때문에 굴욕을 당한 적이 있다. 세계 맞는데요? 뿅뿅뿅뿅. 공항 패션. 공항 패션. 나 요새 잘 입어요. 봉선 바지 자꾸.
바지 지퍼. 정답. 와, 안녕하세요. 아니, 지퍼가 왜? 어, 이거는 이제 제가 신데렐라 언니를 찍기 전으로 돌아가는데 네. 어, 이제 다른 분들께서 다 전체 리딩을 하시고 네. 회식을 가신 거예요. 근데 아, 예. 이제 저는 뮤직뱅크를 하느라고 늦게 갔어요. 네. 이제 제가 신인이고 이제 늦게 가니까 네. 후다닥 옷을 입었었는데 근데요? 다 옷을 정리를 못해서 바지 지퍼가 내려가 있었거든요. 아~ 누구 봤어요? 거기 계시던 이제 이미숙 선생님이랑 아~ 그 문근영 씨랑 다 했는데 또 여배우들이 다 봤네. 그러게 말이에요. 아 근데 이미숙 선생님께서 이렇게 어. 앉는 그냥 집에 그 고깃집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늦었으니까 들어와서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있었는데 이미숙 선생님이 이제 앉아 계셨어요. 네. 근데 이제 정면에 보셨어요? 정면에 앉아 계셔서 이미숙 선생님께서 굉장히 아 그래도 좋게 뭐... 하셨다는 소문이에요. 첫인상 강하게 남겼네요. 아니 저 뭐 네. 준호 씨나 우리 찬성 씨 다른 분들도 혹시 뭐 이런 좀 그 본의 아닌 무대 위에서의 굴욕이라든가 지퍼는 또 준수 형이. 지퍼하면 준수. 아 지퍼하면 준수 형이에요? 네. 왜요? 지퍼 준수. 잘 안 올려요? 핑크 바지였죠 그때. 왜요? 그 콘서트 할 때 저희 2PM 이제 처음 네. 콘서트를 했는데 그때 저 솔로 무대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의상을 이제 빨리 교체하고 입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. 아 그때 지금 되게 급하게 옷을 입었어요. 다음 제 무대를 이제 빨리 올라가기 위해서. 그래가지고. 올라갔는데 저는 되게 이제 어, 딱 입었다 이제 입었으니까 어, 힘들게 입었으니까 이제 올라가서 열심히 나를 보여주자 해자. 이 마음으로 이제 딱 올라갔죠. 근데요? 올라갔는데 보여줬죠? 예? 보여줬죠? 정말 보여줬죠? 아니 계속 사람들이 저 보고 웃어요. 하나에게 아 네. 내가 잘하고 있구나 되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하고 있어요. 내가 잘하고 있구나 뭐 막 이런 생각하는데 사람들 시선이 약간 느낌이 변치가 않아요. 사람 시선이 저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여기 보고 하는 거예요. 눈을 안 저는 근데 그때까지 몰랐지. 네. 그리고 보통 뭐 자세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항상 자세가 이런 거 항상 이런 자세가 이래. 항상 이런 자세가 이래. 어떡하지? 아 이런 것 좀 왜 직접 해주시지? 예. 본인 자세가 어떤데? 본인 자세가 어떤데? 본인 자세가 이렇게 노래했죠. 그럼 스탑 잠깐만 이렇게. 버디아시 버디아시 비노! 우영은 영탁이야. 와 뿅뿅뿅 오디션을 본 적이 있다. 오, 뿅뿅. 리지. 리지. 개그맨. 개그맨 아, 드라마. 드라마 아닙니다. 쉬워요 쉬워요. 쉬워. 유이 걸그룹. 아. 맞아요? 정답. 오. 어떻게 알았지? 근데 한창 원더걸스 분들을 뽑는 오디션이었어요. 네. 근데 뭐 굳이 뭐 여자만 가도 갈 필요가 있냐? 제 영상을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어. 가가지고 이제. 어필을 하려고 갔었죠. 근데 우영 군이 이제 저희 JYP 오디션을 많이 봤어요. 몇 번 봤다고요? 아~ 한 5, 6번 봤어요. 이야, 한 번에 된 게 아니군요. 연습생인데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. 아유.